자, 이번에는 움직이는 피자체를 편리하게 추적할 수 있는 라고 네이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AFS 모드에서 사용자 설정 버튼을 통해 중앙 버튼을 등록하고 추적하고자 하는 피자체의 중앙 버튼을 통해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 영역을 지속적으로 프레임이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빠른 피사체나 중복되는 유사한 패턴의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이 약간 더뎌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사체가 크고 컨트라스트가 분명한 형태의 촬영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은 AFC 모드에서는 반셔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아주 빠른 연사 속도를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스포츠 촬영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편리한 형태로 다양한 촬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